이람도제가 에이스 레이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시즌2가 새로 시작이 됐고요. 일단은 영상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 게임 까신 분들 침투 주시면은 제가 바로 확인해볼게요. 참고로 저의 닉네임은 세팅이에요. 에이스 레이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자동차가 궁극기가 있는 아주 독특한 게임이에요. 플레이어들은 슈퍼 레이서가 되어서 스피디 페스트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전설적인 제조업체들의 실제 차량들과 이 게임만의 다양한 특수 차량들까지. 저는 지금 포르쉐 911을 타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이클론 차지라는 강력한 스킬을 쓸 수가 있죠. 이쯤에서 궁극기 발사! 그렇지! 시원스럽게 가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270km 돌파! 그리고 이 게임에서 제가 M4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차량의 궁극기는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아 저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요. 어? 여기서 궁! 쓰시고 핸들을 돌리시면 차체가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조종이 되죠. 코스가 아무리 험나 해도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저 손 떼고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M4로 타십시오. 나는 다 필요 없고 속도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에스턴 마틴을 타세요. 이 차량의 궁극기는 니트로가 끝없이 충전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궁극기 발사 가자. 니트로 스타트, 니트로 2단, 니트로 3단. 속도가 정말로 빨라요. 저글링 매직 가자. 아 이런 것도 있고요. 제 전화. 아 이게 와 이거 진짜 좋네요. 로켓 가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궁극기를 통해서 플레이어들은 스피드 레이스에 전념하고 레이스의 재미를 제대로 맡겨갈 수 있습니다. 경주의 스릴을 마음껏 즐기고 경쟁을 시작해봅시다. 제가 자동차 목록을 좀 볼게요. 여기 신규 차량들이 많이 나왔는데 와 이거 맥라렌 진짜 예쁘네. 이거 랜드로버 디펜더, 만타, 타이탄, 페로데이. 여러분들 여기 완전 제 취향인 차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샤이닝. 굉장히 클래식한 감성을 사이버틱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뾰족한 이 라인, 그리고 휠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앞바퀴랑 뒷바퀴랑 디자인이 다르네. 뒷모습은 생각보다 과격하네요. 이거 한번 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 샤이닝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행운의 랜덤 박스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행운의 랜덤 박스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10회 오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어요. 오 마이 갓. 사이버 퓨처 세트 안경이랑 랩핑 같은 거 오고. 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 차를 얻을 수가 있다. 얘가 지금 S2 시즌의 차란 말이죠. 그러면은 전 시즌의 엑스칼리버랑 인피니티 얘네들이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건 엑스칼리버 디자인 말할 것도 없어요. 훌륭하고요. 휠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튜닝을 했습니다. 뒷모습 완벽해. 그리고 인피니티 프로토타입 이쪽에 보시면은 진짜 인피니티 마크 있어요. 운전석은 이쪽에 하나만 있고 자체가 굉장히 납작하네요. 아 그리고 뒤에 배기구 없나 이거? 전기차인가? 얘도 디자인 굿.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샤이닝 얘가 제일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디자인은 호불호가 좀 갈리니까 성능을 봅시다. 엑스칼리버 일단은 후륜 구동에다가 궁극기는 트리플 스러스트. 자 엑스칼리버 준비하시고 출발. 아 스타트 좋아. 벌써 170km 돌파. 발차량 굿이죠. 그리고 여기서 핸들링 다시 한번 더 드리프트.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이쯤에서 궁.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단계 궁극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1단계 방출, 2단계 방출, 3단계 방출! 가자! 다음에 얘를 봅시다. 인피니티 사륜구동이고요. 궁극기를 보시면 레이싱카가 유성으로 변신하여 무한한 가속도로 씁니다. 아, 직접 달려봐야겠죠? 출발! 아 역시 사륜구동답게 발차력 상당히 좋아요. 200km 돌파라고 벌써? 아 얘가 전기차구나. 어쩐지 초반 발차력이 상당히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에는 핸들링 이쪽으로. 어우 날렵해요. 좋아. 핸들링 드리프트. 어우 굿. 아니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이거? 어 벌써 궁 찼죠? 궁극기 발사 가자. 오오오오오오오. 마지막으로 샤이닝. 얘는 후륜구동이네요. 팬텀 플래시라는 궁극기가 있는데 레이싱카가 고스트 상태에 진입해서 장시간 가속 추진을 획득합니다. 충돌이 발생하면은 빠르게 전방으로 플래시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출발. 아우 가속 좋아요. 벌써 200km 돌파? 어 얘도 빠르네. 그리고 핸들링은 당연히 굿. 어우 부드러워요 움직임이. 여기서 궁 써볼게요. 궁. 오. 오 뭐야 방금 충돌이 발생하니까 앞으로 순식간에 플래시했고요. 어 뭐지?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아아 이 차량은 궁을 썼을 때 어딘가에 박아도 문제가 없어요. 바로 앞으로 플래시를 해버리는군요. 궁 벽에 박아 그냥. 그렇지 나이샷. 그냥 벽에 박아. 어? 그냥 벽에 박아. 그냥 벽에 박아. 어떻게 된지 알았어 이제. 일단 이 세 차량 모두 전부 다 각각의 개성이 있고 매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샤이닝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이거 샤이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겠어. 이거 행운의 랜덤박스에서 샤이닝을 얼른 뽑아야겠구만. 근데 이게 신차만 추가된 게 아니라 신규 맵도 추가가 되었거든요. 댐 질주랑 에이스 레이싱 아카데미 이거 두 개가 생겼대요. 별 세 개랑 별 다섯 개네. 일단은 댐 질주를 제가 시작해볼게요. 출발. 오 그래픽 좋아. 이쪽으로 주행하면서 맵들을 제가 살펴볼게요. 이 바위 디테일 보세요.
아 근데 지금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손 안에 세계 여행이 있잖아. 어? 이런 제작 지금 당장 에이스 레이서를 다운로드 하세요. 트리플 슬래시 그렇지 나이스샷. 아니 뭐야 이거 동굴도 있어? 맵이 굉장히 신기하네요. 다시 한번 더 트리플 플래시 그렇게 때려박아. 됐어. 미션 클리어. 네 당연히 제가 1등이죠. 뭐 그럴 줄 알았지. 이번에는 에이스 레이싱 아카데미 별이 5개. 난 지금 제피로스를 탈 거야. 가자. 3 2 1 출발. 스타트 갑시다. 에이스 레이싱 아카데미 운전 학원이죠. 아마도 코스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핸들을 돌려야 됩니다. 다이나믹하게 드리프트. 아직까지 잘 들어오고 있어. 정줄 놓으면 안 돼. 이거는 진짜 고스트를 위한 맵이에요. 그래서 쿵 나이스샷. 오토 크루징. 아 이 팀에 손 한번 풀어주고. 와우 커브가 진짜 많아요. 여기서는 궁극기를 잘 써야겠어. 왼쪽으로 드리프트 살짝. 부스터 니트로 터보. 지금 오른쪽 위에 지도가 있거든요. 운전할 때 여기를 가끔씩 봐주면 좋습니다. 아 여기 살짝 복잡해. 안돼 날 뚫고 지나가지 마 임마. 어? 오른쪽 잘 넘었어요. 부스터 쿵. 어우 한숨 돌려야지 이제. 살았죠? 미션 클리어. 안돼 1호 최장 2등이라니. 여기까지 2등도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속도감이 장난이 아닌 게임입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에이스 레이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캐릭터를 만들고 좋아하는 레이싱카를 선택하고 다양한 궁극기를 체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에이스 레이서 공식 SNS를 참조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